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53화 수상한 그녀.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밀어뒀다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죠. 매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일어나고 남편도 안방에서 자고 있어 그다지 신경 안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이었을까요?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있었습니다.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만나러? 잠옷바람으로 단정치 못한 모습이라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었더니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죠.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여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 제 옛날 생각나는데 갑자기 뜬금없지만 저희도 옛날에 엄마랑 저랑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문을 노크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엄마가 가가지고 네 누구세요? 이랬는데 피자 배달이 왔다는 거야. 새벽 4시에.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는 피자집이 없어요. 저희 집 근처에는 피자 배달이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피자 안 시켰는데요? 이러니까 아 이거 영수증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아니 저희 피자 안 시켰다고요. 문 좀 잠깐 열어주라고요. 소름 돋지 않냐? 그러고 그냥 갔어. 와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옛날에 악몽을 많이 꿨었어요. 자 그때 문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반찬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를 잠그려는데 투명한 셀로판지로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꽃이었죠. 서서히 이 일에 중대함을 깨닫고 무서워졌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 저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지 이게?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집이 아닌가? 내 집이 아닌가? 아 남편을 죽였나? 남편이 자고 있었다는 건 남편이 죽었다는 뜻, 즉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해왔던 아내는 낯선 여자가 놓고 간 국화꽃을 보고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고 무서워진 것이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한 거지? 뭐 저승사자 그런 건가? 그리고 만약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